그 렌터카도 하셨다고 했잖아요, 일찍. 그렇지. 네. 그거는 그러면 남편분이랑 같이 하신 거예요? 내가 생각을 한 거야. 아, 지금 시대에 가정에 자가용도 없고 대중교통만 해야 되는데 음흠.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드는 거야. 그래갖고 남편도 같이 도와서 같이 했지. 아, 그 누나가 주도적으로 하신 거네. 내 생각이야, 그거. 아. 아이디언 내 생각이지.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여성분들이 막 이렇게 사회적 지위를 얻기가 좀 힘든 그런 맞아. 마음 아픈 때도 있잖아요. 그렇지, 그렇지. 여자니까. 근데 나는 자라올 때 다른 사람들의 환경하고 다르게 자라왔어. 어떻게요? 왜냐면 사남매인데 내가 그중에 제일 마지고 오호. 아버지가 소아마비를 앓으신 거야. 아, 그래갖고 그런데도? 응.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은 강하게 남보다 뛰어나게 길러야 된다는 생각이 더 많으셨던 거야. 아버지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살아오셔갖고. 스케이트가 뭔지도 모를 산골 아이였을 때 아버지는 서울까지 올라가 스케이트화를 구해왔습니다.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맏딸. 덕분에 그녀는 적극적이고 독립심 강한 여성으로 성장했죠.